또 최근에 또 들은 걸로는 난자만스. 중국 메뉴 누가 보다가 갑자기 이거 네 별명인 것 같다. 난자만스. 정말 별명 제가 많아요. 나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용서해 주라고 한 그 말이 쟤 나도 궁이라고. 왜? 빈궁. 아니 쓸데없는 얘기. 아니 진짜 그렇게 그냥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. 그리고 그거를 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나는 오히려 자기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. 자궁적출 때문에 화났어? 아니 난 안 화났는데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. 이제 우리 핵되면서 나 업어줄게. 아니야 업어줄게. 아, 이 바지는 업으면 진짜 이거 올라갈 때만 업어줄게. 됐거든요. 하나 앞에요. 정말 나 뒤로 넘어질 것 같아. 잠깐. 무서워. 안 무서워. 자 이승이다. 자기야 왜 이렇게 부부는 살다가 힘들 때는 자기야 솔직히 말해. 아니 무겁지. 아무 새털처럼 가벼워져. 됐거든. 배낭 하나 맨 것 같아. 배낭.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.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잖아요. 네. 수술실 문 앞에 이렇게 혼자 딱 서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. 아내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한테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. 네.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구나. 힘들 때 서로 업어서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잖아. 알겠어요. 이제 됐어. 이제 내려줘. 이 바지 속에 보이려고. 나 힘들 때 당신이 나 업어줘. 맞지? 알겠어. 잠깐만. 정말.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. 자기는 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야? 듣기 싫은 말? 자기 정말 이건 진짜 내가 한 번도 자기한테 해본 적이 없는 말이야. 자기는 가끔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. 진짜? 그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야. 내가 물어볼 때 물론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쩔 때는 자잘한 거지만 대답을 요하는 말일 수 있거든? 근데 그냥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.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생각을 못 하지. 그치?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줘야겠다 싶었었어. 자기는? 듣기 싫은 말? 없어. 없어. 그런 거 하지 말고. 얘기해봐.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알지. 뭐? 마누라 어디야? 빨리 와. 아니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.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.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내가 진짜 앞으로 평소에 안 해주고 지금 안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. 밥 혼자 먹어? 자기야 또 해줄 말 있어? 우우 그런 소리 내지. 리액션 할 때 근데 자기야 그렇게 하면 왜? 아줌마 같거든. 당신 나 근데 나 아줌마인데 당신 아줌마지. 그래서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영원한 처녀. 왜? 성충이 어디? 어디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. 자기야 손을 하지 마. 어머. 조심해서. 그래도 여기만 나와도 그지? 우리가 95년 3월 10일 날 결혼했잖아. 왜 신혼 첫날 내가 당신 자는 사이에 거기 호텔 그 맞아 냅킨에다가 편지 써줬잖아. 그래갖고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.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당신이 날 지켜줬더라고. 당신이 그래, 그런 진짜로 이렇게 오늘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가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가족으로서 있었다는 것만으로. 근데 자기야 내가 많이 뭐 이끌어줬다 그러지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.
자기가 그래도 정말 우리 집안에 가장